그날 작은 마을의 정막이 깨진 건 뭐 때문이었을까? 구급대원은 물론 경찰까지 출동한 곳엔 한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는데요. 경찰 세 대가 출동을 했습니다. 피해자가 집 앞 잠수박 두 개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. 팔뚝하고 중간이하고 머리 부분에 있었다고 했었던 거예요. 곧장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40대 여성 선미 씨. 그는 여전히 입원 중이었는데요. 안녕하세요. 좀 어떠세요? 이쪽 손을 잡고 앉을 수 있는데 오래 앉아있으면 또 기회가 땡겨서. 통증이 심해 앉아있는 것조차 고통이라는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? 그냥 제가 한참 나가서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다가가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엎드려 뭐 하는 거지? 어쩌면 평범할 수 있었던 평일 오후 선미 씨는 반려견 지킴이와 함께 산책 중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한 이웃의 담장 너머에서 다짜고짜 욕소리 날아왔다는데요. 뭐라고 하셨어요? 아니 지나가는데 왜 욕하세요? 심상치 않은 상황에 휴대전화를 들고 녹화를 하던 그때 강목을 집어든 남자가 선미 씨의 머리를 내려칩니다. 머리만 처음에 계속 때리는데 나무 강목이 부러졌어요. 계속 때리다. 나중에 쇠파이프를 갖고 왔을 때 이제 머리를 맞으면 안 되겠다 해서 팔로 이제 막다가 팔이 부러진 거거든요. 넉 달 전에도 등산용 스틱을 들고 선미 씨를 찾아와 협박했다는 남자. 그가 문제 삼는 건 다름 아닌 개똥이었는데요. 얘예요? 사건 현장에 선미 씨와 함께 있었던 지킴이라면 분명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.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가 무섭게 아이고, 너가 싼 건가? 이를 보는 지킴이, 혹시 그날도 바로 이 변이 문제였을까요? 너 그때 똥 쌌어, 거기다가? 어? 거기다 똥 쌌어?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는 지킴이. 우린 이웃 주민들의 목격담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그 여성분이 산책시키던 개가 자기 집 앞에 그 도로에 똥을 쌓았다고. 안 쌌어요. 그때 사고 났는데 그때 똥 없었어요. 경찰들 다 보고 갔는데. 그날 현장엔 개똥이 있지도 않았다는데요. 황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 하면 상기 최강님이 갔어요. 주위로 왔던데 뭐 모임을 한가 뭐 싼가 왔는데 경찰들이 뭐 모임을 안 몰라 무엇인가 이제 지금. 경찰 출신이세요? 가해자의 정체는 전직 경찰 출신의 60대 남성 황 씨였는데요. 법과 정의를 잘 알고 있을 그는 왜 이웃 여성에게 둔기를 들었을까?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. 계세요? 계세요? 아무리 외쳐도 인기척이 없는 황 씨의 집. 강목이 두 개가 있네. 여전히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강목. 이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? 의문이 커지던 그때 어디선가 백구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얘 똥 쌌나 봐. 황 씨의 집 길목에 점점이 따끈따끈한 흔적을 남깁니다. 야, 왜 똥 쌌어? 제작진을 경계하며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있는 이 녀석은 정말 어디서 왔을까요? 그런데 이가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. 이 집 개예요? 네. 방목에서 하고 그래서 욕먹는 거잖아. 황신의 대문 앞을 개똥밭으로 만든 게 황씨 개라는 겁니다.